현대벤처스가 별도 법인이나 회사는 아니고요. 그 현대자동차의 그 실리콘밸리에 소재하고 있는 CVC의 조직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은 현대자동차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센터장님이 요청을 주셨던 부분은 그 실리콘밸리의 CVC들, 그러니까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제 대기업의 어떤 벤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실리콘밸리 활동하는 전체 CVC를 이렇게 다 말씀드릴 만한 업력이나 능력은 좀안 되는 것 같고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의 실리콘밸리를 바라보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공유를 좀 드리다 보면, 아, 이게 대기업들은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보고 있고, 스타트업들하고는 어떠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리는 걸로 좀 그런 부분들의 이해를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저는 현대자동차에 19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 들어와서는 엔진 개발 엔지니어로 한 8년 있었습니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자동차 엔진을 다 해놓아서 너무 새로운 게 없어가지고 좀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당시에 이제 차량 IT 인포테인먼트 쪽에 상품 계획으로 본사로 좀 옮겼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IT 회사들하고의 파트너십이 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었고요. 다시 한번 손들고 그 IT 회사들을 좀더잘 알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저희 회사 내에 코브레 벤처 캐피탈 조직인 벤처 플라자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오피스를 내고 주재원이 필요해서 제가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는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자동차에도 이런 벤처 투자하는 조직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모르셨던 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심지어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모릅니다, 이런 조직이 있다라는 걸. 근데 저희는 그 99년에 공식적으로 코퍼레이트 벤처링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의왕역 근처에 보면은 이제 현대 로템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무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11년 6월에 실리콘밸리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지금 저랑 현지 소장님 그리고 현지인 4명에서 6명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활동은 그 일반적인 그 CVC들이 하고 있는 벤처 투자가 첫 번째이고요. 벤처 투자는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쪽으로 활동을 넓히고 있고요. 지금까지 대략 한 30개 정도 회사에 투자했다가 뭐 시원하게 말아먹은 것도 여러 개 있고, 뭐 지금 좀 돈이 되는 곳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MN소프트 같은 경우가 저희가 처음 벤처 투자로 시작을 해서 계속 팔로우 투자하고, 어느 시점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하구나 해서 저희 계열사로 편입이 된 케이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내 벤처를 육성하는 부분들이 저희 하나의 역할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벤처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팀들을 모아서 매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팀들을 선발을 하고 이 의왕에서 육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을 여기에 포함을 못 시켰는데,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국내에 있는 벤처들의 자동차 관련된 산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사업화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광주에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열었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팁스의 운영사로 현대벤처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양책임 잠깐만 일어나 볼래요? 예, 이 저랑 같이 일하는 최양책임이 그쪽에 팁스나 기술 사업화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좀 이따 저녁 때 네트워킹 할때또 말씀 나누겠지만은, 혹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 쪽과 좀그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는 솔직히 이제 국내에 있는 팁스나 이런 활동들은 잘 몰라서 최책임한테 좀 요청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벤처 투자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물어보십니다. 뭐 자동차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네요. 근데 자동차 관련된 벤처라고 하면 엔진 개발하는 벤처 없고 자동 변속기 개발하는 벤처는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보쉬나 델파이나 이런 큰 티어 1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벤처라는 게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전기차도 그렇고 차가 점점 이제 스마트해지면서 그 자동차 영역의 기술과 전기전자 가전의 기술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져 가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무슨 영역에 투자를 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냥 모범답안 비슷하게 나와야 돼. 꼭이 부분에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커넥티드카 관련된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렌들리 테크놀로지도 있는데, 결국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와 관련된 요소 기술들이 또 하나의 영역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좀 말이 좀 모호하긴 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ADAS 시스템, 뭐 그 레인 디파처 워닝 같은 점점 이제 고급 하이테크의 세이프티 시스템들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는 결국 자율주행과 관련된 요소 기술들이 대표적인 어떤 기술 영역들이 될 것 같고요.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우버처럼 기존의 자동차 비즈니스에 어떤 큰 디스럽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회사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코퍼레 벤처 캐피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전에? 예,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뭐 결국 보면은 구글 벤처스, 뭐 퀄컴 벤처스, 인텔 캐피탈 이런 좀 대기업들이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텔 캐피탈이나 구글 벤처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인으로 그 자기네들이 별도의 배너식 가지고 실제 재무제표도 써가면서 별도의 그런 회사로 운영이 되는 그 CVC 조직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말씀이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이 CVC 활동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이 그림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다라고 해도 빨리 달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비즈니스 영역들은 사람들을 늘려가면서 스케일업을 하겠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그 사람들이 같이 한다라는 게 따지고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눈도 이렇게 현업에 매여 있다 보면은 좀 쉽게 밖을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CVC 활동들을 여러 그 회사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일반 VC들하고 CVC들하고의 어떤 구분점을 스타트업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VC들은 일단 파이낸셜 리턴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롱 텀보다는 조금 이제 뭐 상대적으로 좀 이제 짧은 텀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되겠고 그다음에 관계 역시 이제 투자자의 관계가 될 텐데요. CVC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파이낸셜 리턴도 중요하고 파이낸셜 리턴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는 CVC들도 있습니다. 인텔 캐피탈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더 그런 편일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회사의 전략적인 밸류 때문에 투자를 하는 목적들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의 관계보다는 좀 더 긴 텀의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CVC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그 스타트업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도 있으면서 결국에는 엑시 플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벤처 회사들이 조금 기술이나 상품 서비스에 대한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투자를 하려는 돈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VC들에게서만 돈을 받는 것보다는 CVC와 VC를 좀 이렇게 섞어서 공동 투자를 받거나 하는 부분들을 점점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 CVC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하고 물려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죠. 저희만 하더라도 그 투자 최종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5명 정도의 C레벨 매니저들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 분 만나 뵙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데만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빨리 대응하는 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CVC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아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대안으로 별도의 회사를 분리해서 그 회사 안에서의 어떤 그 투자를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따라서는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뭐 몇 개월 정도는 저희 회사가 좀 먼저 그 기술들을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타임 익스클루시비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건들이 텀시트에 반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롱텀의 릴레이션십 때문에 그 하드웨어 중심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기존 규제의 벽이 아주 높아서 사업 구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영역들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가 이런 어떤 CVC들하고의 관계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CVC들 한 상위 25개 정도 되는 업체들 중에서 한 9개 정도 회사들이 제약, 의료 이런 부분들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제 그 롱텀 가장 어떻게 보면 규제나 이런 게 심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런 의료 쪽이다 보니까 그쪽들의 CVC들이
좀 더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7년, 8년 이때 한참 벤처 투자 붐이 일었을 때 보면은 이제 이 빨간색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리콘밸리 지역 안에서 일반 VC들의 투자 금액이고요. 파란색 부분들이 CVC들의 투자 금액입니다. 2007년, 2008년 보시면은 한 VC들의 비율이 한 3이면은 CVC의 투자금이 한1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 2010년 이후서부터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CVC들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고, 기존 CVC들이 투자나 이런 부분들 좀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년, 14년은 거의 실리콘밸리 내에서는 CVC들의 투자나 VC들의 투자의 투자 금액들이 어느 정도 좀그큰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고요. 이런 정도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데는 뭐 최근 보셨듯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애플 뭐 이런 곳에서 아주 상당히 많은 회사들을 인수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는 중국에 있는 그큰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투자가 좀 활발해지면서 이 CVC대 투자 비율이 좀 높아지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CVC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왜 자동차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자동차 회사만이라고 한정을 안 두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인더스트리마다 약간씩의 그 기호들은 있을 것 같고요. 제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실리콘밸리라는 데에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라는 거를 뭐 저희가 그냥 쓰는 툴 가지고 한 최근 2년간의 기사들을 한번 모아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토픽은 실리콘밸리 안에서는 전기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가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 무인주행, 어토노머스 드라이빙 관련된 부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은 어떤 토픽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인포테인먼트라는 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스템들 차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쪽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 카플레이나 애플카, 결국 애플과 관련된 자동차가 그 다음으로 많은 토픽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뉴스가 아니라 그 뉴스에 언급되는 회사의 기준으로 한번 그 뉴스들을 분류를 해보면 가장 많은 뉴스에 등장하는 회사는 테슬라랑 애플입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제가 키워드로 애플은 넣지도 않았거든요. 자동차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사들의 가장 많이 언급되는 회사가 애플인 거죠. 그만큼 이제 실리콘밸리 안에서 애플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포드와 구글인데, 결국 애플과 구글 같은 회사가 자동차라는 산업 영역에서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하나의 사례인 것 같고요.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포드에 대한 그 신문 기사나 뉴스 아티클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활발하게 최근 이제 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메이커들은 예, 뭐다 고만고만하고, 예, 저희 회사는 아직 그렇게 많은 어텐션을 실리콘밸리에서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보시면 약간 이제 글자들이 깨졌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과 소위 얘기하는 이제 티어 1은 이제 그 1차 납품 업체라고도 하고 가장 이제 큰 규모의 티어 1 회사들이죠. 보시면 이제 덴소, 컨티넨탈, 보쉬, 델파이 이러한 부분도 이제 티어 1 회사들인데요. 이 폭스바겐 랩이 있는 산 마테오서부터 산호세까지의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몰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그 임대료가 좀 저렴한 부분에 속하는 곳들이 있고,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 오피스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표시는 연구소인 거고, 옆에 이제 달러 표시는 투자 기능이 있는 CVC 조직이 있거나 아니면 CVC의 인원들이 와 있는 경우인데요. 대부분 연구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연구소의 규모들은 아무래도 뭐 자동차 테스트를 하려면 좀 규모들이 있는 빌딩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쪽에 좀 몰려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현재 다 별도의 어떤 오피스를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벤츠가 95년에 오피스를 연 이래로 쭉 이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사무실들 열고 있고 보시면 이제 약간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93년, 94년, 95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넷이라는 게 막 크게 이제 사업화 되면서 붐을 일으킬 때였었는데요. 이 인터넷 붐이 일어난 다음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어떤 텀을 가지고 자동차 회사들이 쭉 1차적인 모멘텀을 가지면서 이제 오피스를 열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이제 커넥티드카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매틱스라는 건 차에 모뎀을 연결시켜 가지고 쓰는 일련의 서비스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1차 타겟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 아이폰 나오면서 또 한 3년에서 4년 뒤에 이러한 자동차 회사들이 쭉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모바일을 어떻게 차에서 받아들이느냐라는 부분들이 화두가 되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 시점에는 이제 이 모바일을 적용하는 부분 더하기 이제 이때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ADAS 시스템과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자율주행, 전기차, HMI, UX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보여드린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제가 졸면서가지고 이 부분은 잘못 카피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 보여질 수 있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그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유명한 독일 3사가 제일 먼저 실리콘밸리에 와서 뭔가를 했던 그래서 이 시기에 2007년서부터 2010년 시기에 보면은 스마트폰하고의 커넥티비티에 가장 그 활발한 상품들을 보여줬던 곳들이 독일 자동차 메이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일본 다른 차들이 오면서 이 재밌는 거는 올해 초에 상해 기차가 두 군데의 오피스를 내게 됩니다. 샌드힐 로즈에 투자 오피스를 내게 되고요. 투자 오피스에 천억, 그러니까 $100 million 펀드를 가지고 투자한다라는 걸 발표하면서 동시에 산호세 지역에 마운틴뷰 지역에 연구소까지 같이 여는. 그러니까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실리콘밸리 진출이 한동안은 큰 좀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 볼 때는 화두가 되면서 많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자동차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 그렇게 가는데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요 아이템들을 보면 저희가 ADAS 시스템, 빅데이터, EV, 일렉트릭 비클,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기술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영역들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비전이나 아니면은 뭐 그 빅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실리콘밸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폰이 스마트폰이 되고 안경이 스마트 글래스가 되고 시계가 스마트 워치 일반 뭐 홈이 스마트 홈이 되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실리콘밸리는 뭔가 전통적인 기기가 똑똑해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이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솔직히 저희가 지금 출시하고 있는 차나 뭐 그 포드의 모델 T가 나왔을 때나 자동차라는 입장, 자동차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폰이 스마트폰이 되는 것만큼의 어떤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게 무엇일까? 에 대한 고민들을 자동차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이네들이 나온 이 실리콘밸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결국 자동차 회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과 일하는 데서 가장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자동차 업체들은 보면은 지금까지 다른 회사, 그러니까 저희 회사 말고 다른 회사는 세 종류의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쟁사, 두 번째는 납품업체, 세 번째는 득보전.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회사라고 하면 경쟁사이거나 아니면 납품업체인 거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들이 저희의 납품업체가 되나요? 아니거든요. 스타트업들이 저의 납품업체이고 싶어하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파트너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오래전에 실리콘밸리에 나가 있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뭔가의 어떤 그런 활발한 릴레이션십을 갖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런 파트너십을 디벨롭하는데 결국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유럽의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 실리콘밸리랑
11시간, 10시간 정도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이 거리적인 제약. 이 부분이 뭐 파트너십을 더 좋게 디벨롭하는데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IT 회사나 전자 회사 또 스타트업의 시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 자동차 회사 대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이 두 개의 시간차를 극복을 하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 경계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스타트업한테 욕먹고 느리다고 회사 내부인 사람들은 너네는 왜 거기 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냐라고 욕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욕먹는 일이 저희들의 일인데 이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결국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시계의 세상에서 사는 두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 제가 이제 뭐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하나의 사례가 아쉽게도 저희의 사례였으면 좋을 텐데 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하나의 의미한 좀 유의미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의 어떤 답을 같이 찾아보고 싶은데요. 포드가 2007년에 싱크라는 시스템을 냈습니다. 핸드폰 기반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고요. 2009년에 CES에 자동차 메이커로는 처음으로 키노트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앨런 머레이 회장이. 2009년 이후서부터는 거의 매년 포드는 CES 키노트 스피커의 고정 멤버입니다. 그러면서 2012년에 팔로알토의 8명 오피스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드의 CEO가 매 분기 한 2-3일 정도 실리콘밸리에 출장을 와서 이 멤버들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올 1월에 팔로알토 좀 가장 임대료 비싼 곳 중에 하나인 곳에 125명에서 한 200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오피스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포드의 CEO가 한 이제 그 기자회견에 어떤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인터뷰의 코멘트인데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오피스 내고 사람 많이 뽑는 이유는 포드가 실리콘밸리의 에코시스템의 하나의 어떤 부분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런 규모의 투자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도 실리콘밸리 안에서 이 스타트업들하고의 어떤 파트너나 이런 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저 멀리 떨어져서 어디 그 중에 쓸만한 납품업체가 없을까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 안에 직접 파트너가 되고 그 안에 어떤 하나의 파트가 되면서 그 실리콘밸리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대기업 입장에서도 그 어떤 스타트업들의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만큼 자동차 회사들 좀 절실하고요. 어떤 외부 혁신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절실한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잘 모르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었고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저희도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잘 모르는 저희들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